난 석희에게 MC 그룹을 물려줄 것에 석희가 그룹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자네가 옆에서 힘이 좀 돼줘. 회장님, 석희 아가씨는 아직 어립니다. 좀 더 지켜보시고 결정하는 게 어떠실지요? 석희는 아주 영특하고 대담한 아이야. 그룹을 이끌어나가는데 손색이 없다는 게 내 판단이야. 지금 MC는 변화보다는 안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거해 주시죠. 이미 결정한 일이야. 내 지분을 석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윤변이 작성한 유언장일세. 어디 부족한 데 없는지 자네가 다시 한번 검토해봐. 이게 자네가 할 일이야. 한 변호사 믿을만 합니까?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닐세. 나한텐 한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야. 오늘은 별장으로 가지. 네, 알겠습니다. 왕 회장은 나름 신중했겠지만 골라 담은 계란 중엔 아주 불량한 계란이 하나 섞여 있었던 거야. 아버지 유언장을 나한테 빼돌린 이유가 뭔가? MC그룹은 사사로운 감정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됩니다. 우린 다행히도 생각이 같군.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데 사고는 우연이었나? 편한 쪽으로 생각하시죠. 앞으로도 자네가 나보다 더 MC그룹을 사랑하길 바라네. 몇 층이 좋겠나? 회장님과 같은 층을 쓰겠습니다.
MC그룹의 킹메이커 사령탑은 그렇게 배신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거야. 살기로 했나 보죠? 키 하나 더 줘요. 고마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니거든요? 갈아입을 속옷 좀 사다 줘. 뭐? 빨리. 눈이 닫힌다. 그니까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예, 뭐 얼마나 됐더라? 한 달 정도 됐어요. 이뻐? 몸매는? 뭐 이쁘긴 한데 성질이 좀 더러워요.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아니 여친 스타일을 알아야 제대로 속옷을 골라주지. 나 무턱대고 성의 없이 아무거나 파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난 속옷 장사만 20년 한 프로라고. 그러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아, 그 성질 더럽고 못된 애들 입는 거 있죠? 그걸로 주세요. 나쁜 여자 스타일이구나. 아, 그러면 어허, 이거 죽이지. 20년 프로 맞으시네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안 씻은 거야? 구치소 들어간 날부터. 아 이거 공동 샤워실 이용하면 되잖아. 난 단체로 샤워 못해. 게다가 찬물.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래서 냄새 풀풀 풍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쳐? 내가 구치소에서 좀 살아봐서 아는데 안 가본 사람은 입 닥치시지. 한마디도 안 지내 진짜. 무혐의로 풀려난 거 보면 주검사도 어쩌지 못하는 빼박불증이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찾았어? 노코멘트. 아, 예, 상무님. 당장 사무실로 들어와. 아, 예. 한상무, 계획대로 안 돼서 속 좀 쓰리겠다. 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날 구치소에 처박아 둬야 되는데 함부로 꺼내줬으니 아마 답은 허변을 해고하려고 하겠지. 미안해.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난 병원에 내려줘. 알았어.
허윤도 자네 해고야. 할 말 있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 왜지? 모석희 씨가 아니라 그 누구든 죄 없이 감옥에 간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제 변호사로서의 소신이고 전 그 소신대로 행동했을 뿐이니까요. 그래? 자넨 왜 변호사가 됐지? 예? 아, 예. 그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상가 주인하고 부동산 업자한테 속아가지고 보증금까지 다 털리고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엄청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맞서기 위해 이상주의자네. 예? 저희 하마터면은 노숙자 될 뻔했습니다. 그 뒤로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변호사를 꿈꿨으니까 뭐 이상주의자는 아니죠. 하긴 이상주의적 변호사는 우주가 허락하지 않지.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착한 방법, 나쁜 방법, 그리고 탑의 방법. 자넨 변호사인가 탑의 직원인가? 탑의 변호사입니다. 탑은 탑의 룰을 따라야 해. 아가씨를 구치소에 수감하는 건 탑의 결정이었어. 탑 직원이기 전에 모석희 씨 변호사로서 해고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이상주의자가 아니니까요. 모석희 씨냐 탑이냐 제 포지션도 좀 애매합니다. 맞아. 아가씨를 빼는 건 탁월했어, 허 변호사. 해고는 없었던 일로 하지. 애매한 자네 포지션도 차차 자연스럽게 정해질 거야. 특별한 짓이 있을 때까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아가씨를 잘 보살펴줘. 나가서 일 봐. 예. 이건 예외 아닙니까? 석희 아가씨가 나오는 바람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기강을 잡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허 변호사는 아가씨의 결벽을 증명해냈어. 덕분에 우린 주검사의 약점을 덤으로 얻었지. 누가 됐든 능력만 있다면 탑은 항상 열려있는 곳 아닌가? 아가씨, 이젠 절대 외출하지 마세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근데 할아버진 아직도 차도가 없으세요? 요 며칠은 안색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정수사님, 잠시만. 아, 네. 어떻게 됐어? 잘 됐네. 그럼 끊을게. 무슨 전화길래? 아, 아니에요. 아가씨, 나는 아무래도 당장 매도가 어려워서 현금 확보는 사채하시는 삼청동 여사님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워낙 까탈스러운 분이시라.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아가씨가요? 네.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나야죠. 그럼 최대한 빨리 약속 잡겠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은 어쩔 셈인가? 낙마시킬 겁니다. 그래? 장관 바뀌고 그린벨트 지정하려면 시간은 좀 걸립니다. 대신 부동산 시장에 그린벨트 지정 소문을 퍼뜨려 놓은 상태라 저쪽에서 땅을 팔긴 어려울 겁니다. 투트랙으로 유통 지분도 매집 중입니다. 알겠네. 하모님 되십니다. 한상우, 요즘 연애해요? 도대체 누가 왜 석희를 풀어줬냐고. 석희가 나왔다고? 이제 보고 드릴 참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죠? 어디서 듣긴? 정집사 말론 석희가 지금 병원에 왔다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더 길게 있을 예정 아니었나? 아가씨 담당 허 변호사가 무혐의를 밝혀냈습니다. 탑은 당신 제국인데
한상무 허락 없이 그깟 애송이가 움직였다? 하!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갑자기 허탈해지네. 응?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장 그 애송이 잘라요. 탑의 인사권은 사모님이 일이 아닙니다. 뭐? 해고를 해도 탑의 직원은 제가 판단합니다. 그건 한상무 말이 맞아. 탑의 인사권에 왈가왈부하고 말고 입 다물어. 여보. 당신! 혹시나 석희 털끝도 건드릴 생각 마. 어찌됐건 석희는 내 딸이야. 석희에 관한 거 탑에 그냥 맡겨. 이거 뭐야? 내가 개인전화 집안에서 들고 다니지 말랬지? 당장 잘리고 싶어? 죄송합니다. 집에서 급한 전화가 오기로 돼 있어서. 이걸로 녹취하고 촬영해서 방송국에 제보하려고? 이게 어디서 수작질이야? 가서 일 봐요. 정원에 있는 잡초를 왜 굳이 나서서 손을 대려고 하시죠? 우리가 다 알아서 뽑아드릴 텐데. 시간방지년. 아 글쎄 뭐 석김 1차 취재는 비보도 약속하고 너한테 넘겼잖아. 아무리 약속을 손바닥 뒤집든 막 뒤집어버리는 가벼운 시대지만 나 그렇게 가벼운 사람 아니야. 은근 과체중이야. 더는 길게 이야기하지 마. 아이고 참. 나 화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끊는다. 끊어. 오강미. 미론 봐라. 오늘 짜장면 아니네? 웬일이래요? 자, 드세요. 오, 대박. 우리 부장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나 보네? 어? 참 장하십니다. 에? 오석희가 어떻게 풀려났을까요? 아니 뭐 명색이 MC그룹인데 잘 알아서 했겠죠. 우리 오광미 기자 다 됐다. 부장 몰래 취재 카피본도 요리할 줄 알고. 탕수육 진짜 맛있다. 완전 바삭바삭해. 우리 부장님 하사품이라 그런가? 응? 아, 번채입니까? 탕수육은 찍먹이죠. 예시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탕수육은 부먹이야. 이것까진 건들지 말어. 아, 찍먹이라니까요. 먹는 것도 역사와 전통이 있어. 관습과 풍습이 있고. 부먹은 탕수육이든 최소한의 이유야. 이것까지 건들지 말라고. 부장 꼰대야? 찍먹이라니까요. 뭐, 꼰대? 하. 그래, 그럼 부먹도 하지 말고 찍먹도 하지 마. 먹마에. 먹고 마셔. 아, 맛있어. 진짜? 먹어봐. 마셔. 마시고 먹어볼까? 능력자네. 술 마시면 대본이 봐줘? 응? 야, 너 감옥 갔다더니 언제 나왔어? 오늘. 에이, 면회 가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나왔다, 야. 진짜 면회 오려고 했었어? 그럼. 너 좋아하는 한우 사 갖고 갈라 했지. 바깥 음식 못 들어오는데? 그래? 어? 지난번에 추풍건설 막내 아들 내 친구. 걔도 감옥 갔었는데 거기서 등심 구워 먹었다던데. 에이, 너도 범털인데 왜 안 되냐? 뭐 별 볼 일 없는 범털인가 보지 뭐. 근데 오빠 감독들은 막 전화기 두 개씩 돌려가면서 쓰고 그래? 옛날엔 여러 개 썼었지. 지금은 아니고? 응. 근데 왜? 대포폰 필요해?
아니야. 영화 대박네. 그래. 천만 가즈! 야밤에 누구 전화 기다리는 거야? 아니. 아니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아까부터 계속 휴대폰만 봐. 아니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감옥에 갈 뻔하고 빼내줬으면은 고맙단 인사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고맙다마다. 야 나 같으면 사흘 동안 업어주겠다. 그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그럼. 근데 누가 싸가지 없이 입을 싹 닦았어? 그런 사람이 있어. 너 그렇게 싸가지 없는 것들하고 상동도 하지 마라. 아니 뭐? 참. 도대체 누가 메시지를 보냈을까?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다운 계약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인사청문회 만장일치로 최단 기간에 통과했고 명문고 명문대 출신이지만 동문회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 고등학교 절친이 감사원장인데 장관된 후엔 전화도 안 받는답니다. 괜한 오해받기 싫다는 거죠. 국정원 전환자로에도 흠잡을 데 없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단 언론 관계는 껄끄러운 편입니다. 원칙주의자인데다가 약점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언론한테 아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 그린벨 특권은 용인 양평 지자체들과 작업하는 게 빠르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 동원해서 사설이나 칼럼으로 그린벨트 분위기 만들겠습니다. 결론은 국토부 장관은 건드릴 수 없다? 저녁까지 저 사람 끌어내릴 방법 가져와.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것 같지? 아니 장관은 거절할 거면서 왜 상무님을 만난 거야? 일부러 만난 것 같은데. 왜? 각도 나오잖아. 상무님 만나서 대놓고 존심 긁으려고 했던 거지. 아, 저 허윤돈. 아가씨랑 같이 집을 나갔는데 위치 추적해볼게. 자동차 현재 삼청동 쪽인데? 그래. 결국 거기밖에 갈 데가 없지. 삼청동. 밀크마녀? 네. 밀크마녀? 국제 투기 펀드로 외국에서 큰 돈 벌고 우리나라에선 이자 놀이만 해. 뭐 나름 투자 철칙인데. 그래봐야 10원 한 장 손에 안 보는 매장을 잡은 거지. 근데 왜 밀크마녀야? 수조원을 가진 자본가가 백화점 VVVIP 클럽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멤버들한테 나눠주는 유기농 우유를 받으려고 출근 도장을 찍은댄다. 그런 사람이 다 꺼져가는 왕회장과 오석희 아가씨한테 과연 돈을 빌려줄까? 이 석희 아가씨 쪽보다 우리한테 급한 건 국토부 장관 거냐. 다들 뭐 좀 나왔어? 시간 없으니까 좀 서두르자. 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뒤져. 증여서도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땅은 아무래도 당장 매도가 어려워서 현금 확보는 사채하시는 삼청동 여사님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워낙 까탈스러운 분이시라. 안녕하세요.
Ma'am, we've decided to go with the place that we told you about previously. Oh, the big data company in Singapore? Yes, that's right. Oh, well, I told you, our son is hot for time being. Negotiate investment amount with Charlie. I'm in a meeting right now. Oh, he's in meditation right now. He had a mental breakdown after the South American investment failed. Let's talk later, okay? 왜? 남 때문에서 기름 때 묻은 돈으로 자수성가한 사채업자 상상했어? 다들 그렇게 살긴 했지. 난 처음부터 골만삭스와 외국 기업들 상대로 돈 벌었어. 국내 기업은 싹순 있지만 현금 부족한 기업들에게만 빌려줬지. 국내 기업들한테는 정말 좋은 투자자시네요. 이자재 때 못 내서 잡아뜨린 국내 기업도 많아. 말씀 들었습니다. 돈은 외국 기업들한테서 벌고 국내 기업들한테는 좋은 일 많이 하셨지만 약속 안 지키면 가차 없이 날리는 냉정한 자본가이시라고. 뭘 그렇게 돌려서 말해?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사채업자라고 하면 될걸. 근데 내가 MC 유통에게 돈을 빌려줘야 할 명분은 뭐지? 잠깐 나가 있지. 어. 네, 그럼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네 할아버지와는 30년이 넘었다. 호방하고 정이 많으신 양반이지. 모처리 회장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겠니? 그래도 네 아버지 아니냐? 전 아버지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엄마를 죽인 범인을 찾으려는 겁니다. 저 지금 제 속마음 걸고 할머니께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회사가 필요해? 회사가 가진 돈과 힘이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그게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줘야 될 명분이냐? 명분은 할머니 스스로 찾으셔야죠. 제가 가진 건 솔직함밖에 없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제 운명을 할머니께서 결정한다는 게 자존심 상합니다. 밖에 친구는? 제 변호사입니다. 뿌리가 깊고 큰 나무가 화분에 갇혀 답답하다. 네? 늙으면 주책이 는다. 이제 그만 가봐라. 너는 할아버지를 꼭 매달렸구나. 뭐래? 도와주겠대? 나는 모석희다.
우리 딸 뭐가 그렇게 속상했어? 아빠가 너무 바빠서 학교에 못 온 건데 애들이 자꾸 놀리잖아. 아빠 없는 거 아니냐고. 거기다 시험까지 망쳐서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앞으로 힘든 일은 더 많이 생길 거야. 그때마다 달려봐. 달리다 보면 어느새 힘든 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엄마도 그랬어? 그럼. 엄마 딸이니까 석희도 엄마처럼 달리면서 힘을 얻는 거야. 나 좀 더 달릴래. 그럼. 엄마 딸이니까 석희도 엄마처럼 달리면서 힘을 얻는 거야. 스트레스 푸는 것도 모석기스럽네. 나 원래 기분 안 좋거나 힘들 땐 달리거든. 엄마가 가르쳐준 방법이야. 나랑 똑같네. 이렇게 달리고 나면 기분도 나아지고 거짓말처럼 힘이 생겨. 그때는 옆에서 같이 달려주던 엄마가 있었는데. 혼자인 나한테 이것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는 것 같아. 네가 왜 혼자야? 옆에서 같이 뛴 나는 뭐 사람도 아니고 짐승으로 보이냐? 달렸더니 배고프네. 아, 배고파. 고기 콜? 콜. 좋은 고깃집 있지? 가자. 표정 보니까 알만하다. 아, 미치겠네. 매일까지 해킹했는데 소스 나올 게 없어.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오늘 우리 다 죽는 거야. 이 순간에도 옷에 신경 쓰는 자기 멘탈이 부럽다. 네, 무브도 옷 같은데? 파리 런웨이에서 보고 반했어. 모델 입고 있는 거 바로 벗겨졌잖아. 한국에서 찾기 힘든 희귀템이야. 왜?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옷, 나 옷을 본 거 같은데? 어디서? 찾았다. 진짜네? 같은 제품인데? 이거 얼마짜리지? 3만 불. 잠깐, 가방이랑 신발까지 다 명품인데? 말도 안 돼. 카드 내역 다시 봐봐. 어. 백화점이나 명품 업체에서 결제한 건 없었어. 있었으면 벌써 발견했지. 뇌물?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 명품 뇌물로 받는다? 아니, 그럼 이건 뭐야? 설마 국토부 장관 아이 위자? 투구리... 잠깐. 카톡 해킹 되지? 응. 잠깐. 사모님 커피 마시러 오세요. 사모님 쿠키가 잘 구워졌어요. 사모님 히비스커스 향이 좋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둘만 하는 암호 같은데? 이 번호 추적해봐. 30대 싱글 여자고 장관과 같은 아파트 1401호.
아, 네. 이민정 사모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민정 사모님이 소개하셨다면 뭐 믿을만 하죠. 천천히 눌러보세요. 네. 어머, 근데 언니 진짜 멋쟁이시네. 고마워요. 어머. 어머, 이거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저 혹시 이거 사진 좀 찍어도 돼요? 네. 근데 SNS에 올리면 안 돼요. 그럼요. 사모님한테도 말씀 들었겠지만 저희는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거의가 다 로스 제품이에요. 아, 네, 어쩐지 진짜랑 똑같네요. 이민정 사모님이 단골하실만 하다. 이민정 사모님 말고도 고위 관료 부인들 많이 와요. 가방이나 신발 같은 건 정품으로 사도 옷은 너무 부담되니까 로스 제품이 인기죠. 맞아요. 근데 이민정 사모님과는 어떻게 하세요? 아, 이번에 장관실 비서로 새로 발령받았거든요. 어머, 그렇구나. 좋은 제품 많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네, 고마워요. 어, 상무님 들어오셨어? 어, 아직. 어떻게 됐어? 상무님한테 연락해서 빨리 들어오시라 그래. 팀원들도 다. 사모님한테도 말씀 들었겠지만 저희는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거의가 다 로스 제품이에요. 그만. 로스 제품이 뭐야? 공장에서 생산된 명품 중에 불량이 난 제품의 라벨을 떼고 뒤에서 거래하는 제품을 로스 제품이라고 합니다. 불법이겠지? 물론이죠. 명품은 거의 로스가 안 나오는데 나와도 소각해야 돼요. 판매는 불법이죠. 근데 말이 로스지 거의 대부분 진품 같은 짝퉁입니다. 관세법 제235조 지적재산권 보호법 상표법 위반입니다. 국토부 국정감사 일정 알아보고 야당 상임위 최 의원 전화해. 알겠습니다. 참, 윤변 측은 어떻게 하고 있어? 삼청동 밀크마니와 접촉했습니다. 가능성은? 30% 보는데 작업 들어갈까요? 아니, 괜히 건드려서 불씨 키울 필요 있어? 그 노인네 함부로 건드릴 상대 아니야. 만에 하나 저쪽에 손들어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린 고액 투자자 지분을 인수받는 플랜으로 가는 게 안전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했어. 맛있어, 맛있어. 식사도 참 복스럽게 하시네. 그걸 뭐시기냐? 그러니까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도 못 꿀 그런 재벌가에서 태어나셨나 보다. 그쵸? 말씀 낮추세요. 그리고 저 생각하신 것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 걱정, 집세 걱정, 월세 걱정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천복을 타고나신 거지. 근데 우리 윤도가 운이 좋아서 아가씨같이 귀한 분 눈에 들었나 보네. 아무튼 우리 귀한 아들 정말 잘 봐주셔서 백골이 난망입니다. 아니에요. 아드님께서 워낙 능력이 있으셔서.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봐야지. 땡길 때 얼른 더 먹으라. 근데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우리 집 돼지갈비는요, 아는 사람은 다 안다니까요. 근데 너는 고기를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 그러니까 성질이 사납잖아. 검증 안 된 얘기를 육식한 사람들 매도하지 마. 야, 야. 너 왜 그래? 식사 잘하고 계신 분한테 고기 맛 떨어지게. 아니, 확실히 그렇다니까.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질이 나빠. 내 주변에도 한둘이 아니야. 어, 저기 오네. 야, 호순이, 너도 올라와서 고기 먹어라. 우와, 네가 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아, 내 의뢰인. 여긴 최은지라고, 내 오랜 친구. 오늘 돼지갈비는 내가 쏘는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고기 배틀 나셨네. 이것도 같이 먹어.
그래, 영양가가 좀 맞지. 아, 참! 이거 제가 무농약으로 키운 건데 아주 귀한 거예요. 드셔보세요. 어머, 그래요? 맛있다! 야, 너 좀 그만 먹어. 왜? 아프지 않았어. 얼마 맛인데. 너 맨날 먹잖아. 내 것도 안 남기고. 아니, 내가 맨날 늦둥이 까먹지. 아주 웃기네. 이게 옥상에서 키운 거라 양이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요즘 야채 크기 좀 비싸거든요. 아니, 그래도 앞에다 아, 참! 어? 야, 야. 화변 아버님은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던데. 워낙 좀 잘났잖아, 내가. 식구들이랑 웃으면서 밥 먹어본 지가 언젠가 싶네.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어땠어? 그땐 좋았지. 아직도 말 안 해줬다. 뭘? 엄마 말이야.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심장이 멈춰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한상무님은 언제부터 MC에서 일했어? 글쎄, 내가 미국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최소한 15년은 되지 않았을까? 15년... 왜? 어? 아, 아니야. 화변,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야? 멀리 계시지.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한상무님 오셨습니까?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앉으시죠. 국감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야 한상무가 불러주시면 어찌나 영광이지요. 아 참, 일전에 BTS 티켓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근데 오늘은 어쩐 일로? 명색이 국감인데 국토부 상임위가 요즘 너무 심심한 것 같아요. 아유. 말도 마세요. 국토부 장관 그 사람 털어도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지독한 인간이더군요. 징글징글해요. 업무도 얼마나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지 야당 노릇하기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도 삼선 중진 의원인데 큰 거 하나 터뜨려야죠. 어떻게? 물건이 될까요? 되고 말고요. 역시 정부는 답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한상무가 내 편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평생 같은 편 합시다. 지금 아내분이 입고 있는 이 옷과 구두가 얼마인 줄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입고 있는 옷과 구두가 일명 명품이에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인데 공직자 아내가 이런 사치품을 입어도 됩니까?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그런 사치품을 살 형편도 안 되고요. 또 그런 제품을 산 적도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요? 그럼 짝퉁을 샀나? 제가 오늘 충격적인 증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민정 사모님 말고도 고위 관료 부인들 많이 와요. 가방이나 신발 같은 건 정품으로 사도 옷은 너무 부담되니까 로스 제품이 인기죠. 이민정 씨가 아내 맞죠? 예, 맞습니다. 장관 아내가 불법으로 짝퉁을 샀어요. 이건 지적재산권 보호법, 상표법 위반입니다.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어떻게 공직생활할 수 있어요? 장관! 당장 사퇴하세요! 책임지고 국토부 장관 사퇴하세요! 오세요! 국토부 장관 아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명품을 구매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가짜 명품을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지적재산권 보호법, 상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사과를 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습니다. 야당은 국토부뿐 아니라 정부 고위 관료 부인들 다수가 불법 유통 구매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낙마하겠는데? 그러게 정도껏 오만하셨어야지. 왜 상무님 심기를 건드리셨나? 응? 버텨봐야 일주일이겠는데요. 실검 1일부터 5일까지 국토부 장관 사퇴, 짝퉁 특검 얘기네. 일주일도 못 버티겠는데? 여론 몰이로 공적 업무 수행하는 장관을 낙마까지 시키는 거, 이건 너무 비열한 거 아닙니까? 따라와. 탑이 한 일은 불법입니다. 불법과 합법의 차이? 사업가와 사기꾼을 구분하는 것만큼 애매하지. 아니요. 사업가와 사기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사기는 범죄죠. 허변, 벌써 철이 들면 쓰나? 철들기엔 아직 젊잖아. 자기 나이엔 욕망에 충실해야 돼. 그게 훨씬 더 아름다워. 욕망이 꼭 불법과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긴 역시 이상주의자야.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최고의 법조인 집안 출신이시고 판사로서 명예까지 부족한 거 하나 없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일하지 않으면 누가 날 죽인다고 협박한 적은 없어. 법으로 세상을 만나는 건 멋진 일이었지. 하지만 그 조직에서 내 꿈을 펼치기엔 많은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선택하신 게 MC그룹입니까? 탑에선 가능한 모든 걸 할 수 있어. 자기 눈엔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회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MC를 지키는 건 수많은 직원들을 지키는 거고 결국엔 이 나라를 지키는 거지. 내 손에서, 탑의 손에서 저 거대한 제국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짜릿하지 않아? 자넨 충분히 긍지를 가져도 돼. 고생하셨습니다. 자, 노상무, 자네도 한상무한테 밉보이면 큰일 나는 거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은 농담도 참. 그래, 국토부 장관은 언제 옷 벗나? 청와대에선 벌써 차기 인선 중입니다. 누가 이렇게? 제 대학 선배분이 강력한 모양입니다. 잘 됐네. 먼저 자리 한번 마련하게. 그쪽에서 먼저 접촉이 와서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모상모, 한상무를 얻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네. 상무님 선배님은 아주 빠른 분이군요. 뭐 인사청문회에서 걸릴만한 몇 가지가 있지만 말끔히 치워드려야죠.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너는 우리나라 권력 1순위가 어딜 것 같냐? 응? 그야 뭐 대통령? 아니, 자본, 그리고 정보력. 결국 자본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느냐, 그게 바로 권력이야. 장관 쫓아내고, 미운 놈 감옥 보내고, 멀쩡한 사람 범죄자 만들고, 뭐든 할 수 있어, 걔네들 맘만 먹으면. 너 일하는 거 힘들어? 법대로 하잖아? 걔네들 당해낼 수가 없어. 그 사람들 이기기 위해서는 애가 더 들어줘야 될지도 몰라. 근데 모르겠다. 이 일이 맞는 건지. 안주라도 먹어. 삼청동 쪽에선 현재까진 움직임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그린벨트 지정은 기정사실이라는 걸 삼청동 쪽에서도 알고 있을 테니 석희 아가씨한테 돈이 가진 않을 겁니다. 저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은 모두 막았고 우리 쪽 고액주주 4명을 설득했으니 내일이면 회장님께서 MC유통 최대 주주가 되십니다. 제 생각인데요. 김을분 여사님 30주기인 저녁에 일가 친척 모인 자리에서 최고 경영자 선포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훌륭해. 그 양반이 일어나야 석희가 증여를 받지. 가망은 있나? 반드시 일어나실 겁니다. 한 시대가 이렇게 가는구만. 돈 가져가. 네. 근본이 착한 애도만 회사 경영은 회계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살 만큼 살아보니까 이제 보여. 젊을 때 당돌한 건 미덕이지.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대신 이건 사인해라. 왕 회장님 유통 지분 50%를 원하실 때 언제든 매도할 자격을 달라고요. 만에 하나 MC 유통이 잘못되면 내가 손해 볼 수는 없잖아. 회장님, 이제 아가씨한테 증여할 여건을 다 갖췄습니다. 일어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회장님 드십니다. 오늘은 나의 어머니 김일분 여사님이 30주기다. 석희는 성이 된 후 처음 참석한 자리니만큼 예의를 다해라.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가 참석하지 못한 건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어머님은 진주여고를 졸업한 수제셨고 평생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모시며 현모양처로 살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 모씨 집안은 대대로 어머니의 정신을 잘 이어받을 각오로 예를 올리기 전에 금식을 하고 차를 마시며 어머니를 추모한다. 일동, 묵녀. 바로. 앉자. 오늘 마시는 이 오령차는 영혼을 맑게 하는 차다. 오늘은 우리 MC그룹 모씨 집안 일가 친척들이 다 참석한 자리니만큼
석희는 부미에 신경 쓰도록 해. 자, 마시자. 안 됩니다. 당신 신빙이지? 나 최나리야. 나 몰라? 열어! 가족에는 누구도 출입금지라는 명령입니다. 내 아들이 저 안에 있는데 내가 가족이 아니면 누가 가족이지? 당신 몸 날아가도 나 책임 안 진다. 당장 회장님 불러! 긴급 상황. 긴급 상황 발생. 상무님 오셨습니다. 근데 할머니 진주여고 나온 거 다 가짜다? 무슨 소리야? 초등학교도 못 나온 까막눈이었다면서요. 형, 근데 까막눈이 뭐야? 글자를 모르는 거. 그게 전문용어로 문맹이라고 하지. 근데 할머니는 학교를 왜 안 다녔어? 일진이었어? 옛날에는 돈 없어서 못 갔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워서 평생 우울증 앓다가 자살하셨어. 헐.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나 옛날에 키워준 유모한테 다 들었거든요. 석희야, 너도 들었지? 기억 안 나? 원래 죽은 사람도 산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포장하는 게 이 집안 전통이잖아. 난 모씨 피출을 단 이 집안의 며느리야. 내가 제 사정에 못 갈 이유가 없지? 모씨 집안 사모님은 한 사람입니다. 계약서에 직접 사인하셨죠? 어쩌나. 나 오늘 회장님이랑 계약서 다시 쓸 건데? 제사 방해죄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한상무, 공갈 좀 그만 치지. 세상에 제사 방해죄가 어딨어? 형법 제158조. 장례식, 제사, 예배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재로 가시죠. 내 허락 없이 이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약속 잊었나? 자기야. 우리 자기 뿔났어? 자기는 이렇게 막 성질 부릴 때가 더 섹시해 보이더라. 자기야, 난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돼? 표생을 포기 못한다고 한 건 자네야. 아니야, 나만 바뀌었어. 배우 안 해도 좋아. 나 이제 당신 여자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싶어. 유산 산속 변경 없어? 그러니 입 다물어. 아, 자기 진짜. 서준이! 평생 안 보고 살래? 그러고 싶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락거려. 연락할 때까지 얌전히 있어.
둘 중 하나만 선택하지? 주는 대로 받죠. 평생 모회장 뒷공문이 날른 드러운 똥개 같으니. 교태를 승부 볼 나이가 지났다는 것도 알아야지. 30주년 어머니의 기일에 이렇게 와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MC그룹 창업주 모항표 왕회장님의 기회를 빌며 건배합시다. 자, 건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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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회장님 되십니다. 유통 이사님들도 다수 참석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모광표 회장님께서 직접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나 모광표 MC 유통 전부와 부동산 일체 손녀 모석희에게 사전 증여한다. 플레이를 하셨다. 아가씨가 MC그룹 대표 이사로 부적절한 결격 사유를 찾아 오늘 지지총회라며 간다. 내 눈앞에서 무섭게 제 말 좀 치워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네! 내 발로 나갈 거야.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나한테 말해줘. 내가 왜? 걱정돼서 그래. 그럼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야? 답이 널 보냈어? 그래서 답을 얻었나요? 킹메이커란 자부심. 이제 저한테 베팅하시는 거 어때요?